선물을 주셨거든요. 어. 그런데요, 제가 8살 때에는요, 제가 거짓말을 딱 한 번 했는데요. 산타 할아버지가 그걸 보신 거예요. 어. 그래서 그때는요, 선물 포장지가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또 거짓말을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아예 안 주실지도 몰라요. 아, 그러면 이제 은유군은 이제 절대 거짓말을 안 하겠네요. 네, 저는 절대 거짓말을 안 했는데요. 근데 알아요? 우리 엄마가요 말했는데요. 우리 아빠 취미가요 거짓말하는 거래요. 취미는요 가장 좋아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요 우리 아빠는 거짓말을 취미 좋아하거든요. 맨날 술 먹고 우리 집에 들어올 때마다 저한테 네. 은유라 일요일에 신나는 데 놀러 가자. 아빠가 데리고 갈게. 이러고요. 그리고 일요일이 되면요. 이거? 이거 언제? 기억이 안 나. 이래요. 그리고요. 엄마한테도요. 당신 내일 백화점에 가서 사고 싶은 거 다 사.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요 우리 아빠가요 이거? 이거 언제? 기억이 안 나 이래요. 그래서 우리 아빠는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. 아 그래요?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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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요.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. 그러니까 은유라 너도 네가 거짓말한 거야. 너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랬지 최근 들어서. 너 저번에 아빠가 집으로 전화해서 은유라 너 뭐하고 있어? 그랬더니 어 아빠 책 보고 있어 그랬는데 뿅뿅뿅 소리 귀로 다 들렸어. 너 게임하고 있었지? 너 크리스마스 때 지금 선물 받을래? 너 지금 알지? 핀란드에서 CCTV 다 보이는 거 산타 할아버지 작년부터 얘기했어 안 했어 아빠가? 했어. 그치? 그럼 핀란드에서 CCTV 보고 있으니까 빨리 얘기해. 올해도 선물 받으려면 진짜로. 산타 할아버지 죄송합니다. 앞으로 거짓말 안 할게요. 그러니까 선물 많이 주실 거죠? 그래 너 그래야지 너 선물 오는 거야. 아홉 살인데 핀란드에서 산타 할아버지가 CCTV로 야 CCTV로 보고 있다는 거야. 저 보고 어릴 있어요. 때 네. 저희 어머니께서 시험에 100점 맞으면 선물을 사주겠다. 제가 정말 사고 싶었던 로봇이 있었거든요. 100점 맞았어요. 근데 안 사주시는 거예요. 다음번에 100점 맞으면 또 사주겠다? 안 사주셨어요. 결국에 안 사주셨어요. 뭐 자기... 저 아직도 기억해요. 저기요. 네. 자기 100점 맞은 얘기 여기서 왜 해요? 아니, 아니,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무슨 100점 네. 맞은 적 없는 줄 알아요? 그래서 저는 그때 각오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이들한테 약속한 거는 저는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거든요. 아, 그래요? 왜냐면 약속을 안 지키는 건 결국 거짓말이 되니까. 준혁군, 아빠가 거짓말 해요, 안 해요? 안 해요. 한 번도 안 했어? 아빠가 술도 안 먹어요? 네. 원래 안 하는데 준혁아, 준혁아 아빠가 강아지 사준다고 그런 적 있는데 안 사줬지? 아니요, 아빠 사준다고. 원래 안 사준다고 그랬어? 그럴 줄 알았다. 저렇게 자인고비예요. 또 강아지 얼마 한다고 정말. 강아지를 못 사준다고 그랬어요. 왜냐면 저희 집에서는 절대 강아지를 안 키운다. 이 다음에 커서 너희가 너희 집을 사서 너희 집에서 켜라 그랬어요. 얘들아, 인간미가 없어. 기다려. 아저씨가, 큰아버지가 도마뱀 새끼라면 줄게. 지금 도마뱀 잘 크고 있어. 새끼라면 줄게. 알겠습니다. 자, 정혁군은 또 찬성이에요. 정혁군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사실은 이제 찬성 쪽으로 돌아설 나이죠. 그럼요. 그럼요. 자, 정혁군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? 저는 원래 선의의 거짓말도 자꾸 습관되고 그러면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요. 안 좋다고. 아빠를 옆에서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선의의 거짓말 참 필요한 거구나 생각했어요. 아 그래요. 아빠가 어땠는데요? 아빠가 좀 지나치게 솔직하세요. 어. 사람 기분 보고 거짓말하는 걸 아예 못 하시거든요. 어. 엄마가 새 옷 입고 머리 바꾸고 오면요. 그냥 빈말이라도 하면 되는데 꼭 당신은 그 머리 하니까 진짜 안 어울린다.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런 옷을 입고 있냐. 그렇게 꽉 낀 옷 입으니까 더 살쪄 보이는 거야 이러신 거예요. 그때 제가 엄마를 옆에서 보니까 표정이 진짜 돌처럼 굳으셨어요. 제가 이제 엄마한테 옆에 가가지고 아빠가 엄마 예뻐지니까 질투나서 그러는 거라고 머리도 되게 잘 어울린다고 하면 이제 좀 표정이 풀리시거든요. 제가 만약 그 말 안 했으면은
괜히 또 엄마랑 아빠 한판 해가지고 집안 분위기 안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. 한판.